2018년 한반도는 또다시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힘이 부딪히기 시작했으며 일본과 러시아의 시선 역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5천년 동안 우리는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무수한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If you're small, you have to either be clever or very quiet. Provide security to your people. Neutrality is a very difficult position. Good, smart leaders in Seoul. 다시 찾아온 냉혹한 패권 투쟁의 시대. 한반도의 역사를 통해 찾아낸 패권 교체기의 생존 전략. 이제 그 5천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서기 642년 7월 신라에 대한 백제의 대공세가 시작됩니다. 한 달 만에 40여 개의 성을 빼앗은 백제군은 낙동강 서부 지역의 중심 대야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야성은 지금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합천에서 동쪽으로 낙동강을 건너면 대구가 금방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50km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구를 지나면 영천이고 영천을 경유하면 바로 경주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경주가 바로 백제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대야성 자체가 서부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기지였던 대야성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병력 차이와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 결국 함락당하고 맙니다. 대야성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성 하나를 빼앗기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야성은 신라가 지난 100여 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확보한 낙동강 서부 지역, 그러니까 옛 가야 지역을 지키는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대야성을 잃는다면 낙동강 서부 지역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위기는 북쪽에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야성이 함락되기 4년 전인 638년에 이미 고구려군의 남하를 막고 있던 칠중성이 함락당한 것입니다. 북쪽의 빗장 역시 풀린 상태였던 것이죠. 외부의 위기는 내부의 위기를 낳습니다. 647년에는 비담의 난이라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 설아벌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그야말로 매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거세게 몰아붙이던 백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었던 고구려를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달성합니다.
신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는 왜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대야성 함락을 알리는 급보가 신라의 수도 설아벌에 전해집니다. 설아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듭되는 패전으로 백제군과 설아벌의 사이는 이제 한나절 거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라의 위기가 단지 군사적인 패배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라가 겪고 있는 위기의 배후에는 신라의 외교적 고립이라는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오랜 숙적,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군에 의해 살해된 성왕의 복수를 명분으로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향해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는 백제의 뒤에는 동북아시아의 최강국 고구려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의 왜 역시 백제의 편이었죠. 한반도 において もう 호보 백제도 고구려から 압박される 状況である さらにその後ろの党からも かなり冷たい対応をされる そして神羅の後方にある和国は 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 まあ、백제とかなり強力な軍事同盟ありましたので この 642年の 大野城の陥落は 神羅にとってみればですね ほぼ周辺すべての国に対して 非常に困難な包囲網に遭うという状況にあったと見てい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기엔 신라의 상황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이었습니다. 신라의 운명을 짊어진 두 사람, 김춘추와 김유신은 앉아서 멸망을 기다리느니 적극적으로 모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당시 신라의 두 기둥이었던 김춘추와 김유신은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방식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김춘추는 왕위에 가장 가까이 간 계승권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돌파구는 고구려였습니다. 삼각동맹의 최강국인 고구려를 동맹에서 떼어낼 수만 있다면 신라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테니까요. 대야성이 함락된 지 석 달 만에 김춘추는 고구려로 향합니다. 김춘추という人は
外交関係を結ぶときに現地に行くわけですね。国領だけではなくて、まあ、和国にも行くわけですし、唐にも行って、直接交渉するという、まあ、そういうその金春秋独特のこう外交感覚といいますか、直接交渉をとにかくしてみるという、まあ、そういう彼の行動力で打開の道を探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想像します。하지만고구려는적국이었습니다당시신라와고구려는매년전쟁을벌이고있었고국경선에서는일진일퇴의공방전이일상이었죠이런상황에서신라조정의실세인김춘추가고구려를방문하는것은죽음을각오해야하는일이었습니다하지만이모험이완전히무모한것만은아니었습니다모험을해볼만한변수가고구려에서발생했기때문이죠대야성함락2개월후인642년10월고구려에서연계소문에의한쿠데타가발생한것입니다연계소문은영묘왕을토막쳐서죽이고는100명이넘는고위귀족들을처단한후정권을장악했습니다김춘추는고구려의신생정권에게기대를걸어보기로한것입니다왕을죽이고집권한만큼기존의외교노선을변경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한것이죠하지만연계소문이기대대로움직여줄지는미지수였습니다위대한고구려의왕이시여지금신라가위기에빠져있습니다우리가신라를도우려거든북쪽땅을포기할것이요불행히도연계소문의대응은김춘추의기대와는정반대였습니다연계소문은신라가중령2부그러니까한강유역전체를다시고구려에게돌려주어야만신라를도울수있다고오히려김춘추를협박한것입니다끊어내라김춘추로서는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제안이었죠기본적으로연계소문은대당강경파였고그다음에대신라강경책을바탕으로집권을했습니다그상황에서신라에대해서유화책을쓴다고한다면아마명분자체가약화될가능성이높았습니다특히임진강선에형성되어있던그전선을내리고싶어했습니다예전에고구려의그영광을되찾고싶어했습니다한강유역을차지하지못한상황에서신라에그협조하게된다면오히려자기입지가좁아질뿐더러더나아가서는지금서북쪽변경그러니까대중국전선이상당히약화될우려가있습니다전선이분산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오히려남부쪽에서는신라와백제가서로다투어갖고그힘자체가서로상호견제로의해서약화되는걸바랬을가능성이높습니다이후의이야기는널리알려져있습니다연계소문은김춘추를가두고그를인질삼아중령이북을돌려달라고신라에압박을가했습니다하지만신라는오히려김유신에게결사대를조직하게해서고구려를공격하려고했습니다인질을이용한협박작전따위는통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려고한것이죠아무래도김춘추는정말로목숨을걸었던것같습니다그러자실익이없다고판단한연계소문은김춘추를풀어줍니다
무사히 돌아오긴 했지만 김춘추와 김유신으로서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음에도 상황은 그대로였죠. 평양성 회담이 결렬되자 백제와 고구려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강 유역의 요충지였던 당항성이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곳마저 잃는다면 신라는 경상도 지역의 지방 정권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이제 신라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떠오르는 초강대국 당나라뿐이었습니다. 당나라는 618년 중국을 통일한 이후 돌궐, 토요콘, 고창 등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나라에게 남아있는 표적은 고구려뿐이었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신라와 당나라의 전략적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당나라는 백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나라의 목표는 고구려였죠. 따라서 당나라가 신라에게 원하고 있었던 것도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신라가 남쪽에서 협력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당면 과제는 백제였습니다. 한반도 남부의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던 것도 백제였고 지난 수년간 신라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던 건 역시 백제였습니다. 더군다나 당나라의 요구대로 섣부르게 고구려를 공격했다가는 백제에게 옆구리를 강타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양자의 이해관계는 이처럼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은 어쩌면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나라를 끌어들인 송나라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서기 1125년 북방의 요나라에게 눌려 지내던 송나라는 만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금나라를 이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금나라 군대의 힘을 빌어 요나라를 물리치고 요나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려는 것이었죠. 성공한다면 남의 칼을 빌어 원수를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계획이었습니다. 송나라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나라와 송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요나라는 멸망하고 연운 16주는 다시 송나라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송나라의 허약함을 파악한 금나라는 이제 공격 방향을 송나라로 바꿉니다.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이 함락되고 송나라의 황제 휘종과 흠종은 포로로 전락합니다. 금나라 황제는 송나라 황제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아버지인 휘종에게는 정신이 혼미한 자라는 의미에서 혼덕공이라는 칭호를, 아들인 흠종에게는 더욱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에서 중혼후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송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늑대를 쫓으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과연 신라는 송나라의 경우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실제
신라와 당나라의 국력 차이를 생각하면 송나라의 경우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데 말입니다. まず、唐という大国の軍隊を朝鮮半島に引き入れるということは朝鮮半島そのものが唐に支配されてしまう危険性がありますよね。唐としてはとにかく朝鮮三国の中で一番強いのは黒龍だから、黒龍さえやっつけてしまえば、まあ変な話ペクチュやシルなんて、まあ後からゆっくり支配していけばいいという考え方だと思うんですね。 One of the great difficulties that I think any country faces is whether how much to trust the countries that promise to protect it, promise to be its allies, promise to be supportive in the event of any challenge to that country's autonomy or destiny. And on the one hand, I think most countries would like to believe in the truth of the alliances that they have, especially if they're in a very dangerous environment or in a situation where multiple countries are putting pressure on it to move in one direction or another. 과연 김춘추와 김유신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김춘추와 김유신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던 그때, 당나라 역시 고구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645년, 강태종 휘하의 대군이 고구려로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고구려에게 참패합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영웅 중 한 사람인 강태종이었지만 고구려의 견고한 요동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었죠.